이장하면서 바라지. 할아버지가 사람을 간통해 보고 사귀라 그랬거든. 아, 멋있다. 네, 장가희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연 씨의 공소장이요.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아연 씨는 지난 1월 미국 LA의 한 숙소에서 일행들과 대마초를 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대마초를 피우던 유아연 씨는 일행 중 한 명인 유튜버 A 씨에게 흡연 현장을 들키자 너도 한번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라면서 대마초를 한번 피워보라 이렇게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 씨가 마지못해서 이렇게 좀 신용만 했더니 그러는 거 아니고 좀 더 깊게 들이마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변호사님, 이 유명 유튜버에게 너도 할 때가 됐다라면서 대마를 권했다는 건데 이게 목격자를 공범으로 만들려고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정황이라고 다들 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 검찰이 이제 제시한 공소장 기재 내용을 보더라도 검찰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연이 이제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나 평판에 악영향을 끼칠 거를 우려해서 이 유튜버에게 공범으로 이제 만들려는 시도를 했다. 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실제 대마 흡연을 권유하기도 하고 더 깊게 들여마시라라고 얘기했던 것 자체가 본인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 타격이나 또 소문이 날 것을 우려해서 공범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다라고 검찰도 보고 공소장에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이 유아연 씨는 이제 공범 만들기 의혹에는 지금 말을 좀 아끼고 있죠. 당연히 아껴야죠. 네. 이 대마 흡연을 권유받은 유튜버에겐 왜 그 자리에 피하지 않았냐, 뭐 왜 어울렸냐, 뭐 이 유튜버한테도 사실 질책이 좀 가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뭐 그렇죠. 일단 유아연 씨는 아직 이게 재판 전이기 때문에 뭐 할 말이 없다,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단 회피를 하고 있고요. 이 유튜버가 질책을 많이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어린애도 아니고 뒤에서 뭐 억지로 그렇게 대마초를 피우거나 뭐 마약을 시킨 것도 아니고 이게 정말 하기 싫었으면은 그런 어떤 행동을 안 하고 대마초를 안 피웠으면 되는 것을 꼭 그 자리에 가서 결국에는 유아연 일행과 어울리고 싶었던 거 아니냐라는 질책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필이면 딱 보면 이상한 장소인 거 아는데 거기서 또 유튜브 영상을 찍으려는 그런 시도도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지금 이 해당 유튜버는 그 구독자들한테 상당히 좀 사과를 하고 차후에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구독자들 시선은 차갑습니다. 차갑다. 그리고 장가희 기자, 유아연 씨가 또 2년간 프로포폴 9.6리터 투약한 사실도 드러났어요. 9.6리터. 뭐 이게 지금 앞에 뭐가 있긴 한데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유아연 씨가 2년간 프로포폴을 181차례 총 9.6리터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9.6리터 대체 얼마야? 저희도 제작진이 이게 오늘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2리터짜리 생수 한 병에다가 이 프로포폴 색과 비슷한 우유로 한번 담아봤는데요. 이렇게 총 5통이 나옵니다. 이걸 2년간 유아연 씨가 프로포폴을 투약한 양인데요. 이걸 환산하면은 9,600cc가 되거든요. 또 유아연 씨가 2년간 181차례를 투약을 했는데 단순 계산을 해봤더니 한 번에 50cc가 됩니다. 50cc? 네. 그래서 50cc면 대체 뭐 몸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 이 정도로 투약하면 괜찮은 걸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마취 통증의학 전문의에게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계산을 해보면 하루 한 50cc 정도 나오는데 맞을까요? 네. 3cc에서 한 20cc까지도 들어갔거든요. 유아연 씨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2년에 걸쳐서 계속 투여하다 보니까 정신적 의존성이 이제 심해지고 또 이제 프로포폴이 간과 신장으로 이제 대사가 되고 배설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무리가 가게 되고. 네, 유아연 씨는 이뿐만 아니라요. 미다졸람, 케타민 등도 함께 상습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교수님. 근데 이렇게 많은 양이요. 아버지와 누나 명의까지 도용을 해서 약을 뭐
처방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유현 씨는 참 본인의 건강이 걱정이 되지도 않았었는지 너무 과다 지금 투여를 했는데 심지어 나아가서 본인의 가족들 아버지와 누나를 비롯한 6명의 이름을 도용해서 불법 처방을 받았어요. 지금 14개 의원에서 181회에 걸쳐서 프로포폴을 한 거 밝혀지고 있고요. 또 수면제는 자그마치 1,000알이 넘는 양을 지금 불법 처방을 받았으면 1,000개를 넘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를 의사한테 알려주기도 했고요. 또 지인한테 부탁해서 누나인 척해달라라고 얘기해서 누나의 어떤 신상정보를 이용해서 약을 처방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틸 녹정이라고 하는 의존성이 굉장히 강한 그 수면제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누나 이름으로 받다 보니까 140정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 누나 이름으로 받았던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휴대폰 다 지워라 이렇게 증거 인멸을 교사한 정황까지도 밝혀졌습니다. 야, 그랬군요. 자, 이고은 변호사님. 이 가족이라고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명의 도용해서 하는 건 좀 엄연히 범죄잖아요. 네, 이런 거 처벌 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뭐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실제 유한 씨 공소장에도 주민등록법 위반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때 그 타인이 직계 혈족이나 동거 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힐 때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단서 규정은 있습니다. 뭐 이제 유한 씨가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다수의 약물 취약했고 혐의가 8개나 된다고 해요. 뭐 큰 처벌이 예상되는데 변호사님은 어떤 좀 견해로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재판? 네, 아까 우리 기자님 보여주셨듯이 정말 상당한 양의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처방을 받아서 투약을 하기도 했고 그 외에 여러 종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을 했습니다. 근데 더 죄질을 안 좋게 볼 것 같은 게 본인의 혐의가 밝혀질까 봐 주변 지인들의 증거 인멸을 한 정황들이 속속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혐의만 해도 8개의 혐의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조심스럽게 판단해 보면은 실제적으로 1심 재판 결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뭐 그 수사 단계 때는 구속영장이 한 차례 이제 청구됐지만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증거 인멸 정황을 검찰이 공소장에 명시적으로 이제 기재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실형의 선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검찰의 노력이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실질적으로 1심 재판 결과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 넘어가기 전에요. 그냥 하나 궁금한 점인데 프로포폴 계속 자막에 나오고 있는데 프로포폴 왜 하는 건가요? 프로포폴이요. 그게 이제 수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이제 극심하게 이제 뭐 연애 뭐 갑자기 뭐 야근을 한다든지 네. 급작스럽게 뭐 드라마 촬영한다든지 하면은 수면 장애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잠깐 자더라도 개운해지고 싶고 그런 욕구 때문에 한두 번 이제 처방받아서 하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의존성이 생겨서 이제 본인 이름으로 처방받기가 이제 곤란해지니까 본인 지인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타인들의 명의를 이용해서 이렇게 범죄 행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아까 전문의에게 물어봤더니 이 한 번에 50cc 같은 경우면 뭐 몇 시간 정도를 잘 수 있냐라고 네. 물어봤더니 한 3시간 정도는 충분히 잘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전문의가 한번 보기에는 추측을 하기에는 잠을 자기 위해서라는 것도 있지만 네. 또 이 프로포폴이 우리가 뭐 내시경 할 때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잠을 잘 때 살짝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기 위해서 유아인 씨가 하다가 계속해서 좀 뭐 중독이 된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잠깐 이제 그리고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배우 이성균 씨. 이성균 씨도 있습니다. 이제 내일 경찰에 두 번째로 출석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내일 재소환이 되는데요. 첫 소환 당시에는 시약 검사만 받고 1시간 만에 귀가를 했는데 이번에는 피의자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고요. 경찰은 최소 2주 이상 걸리는 국과수의 정밀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선균 씨 진술부터 좀 확보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선균 씨가 1차 소환 당시에는 뭐 혐의를 인정하냐 이런 취재진들의 질문이 정말 많았는데 말을 좀 아꼈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오늘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소명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오늘은 휴대폰 이미 제출했고요. 다음 정식 조사 때 필요한 요청사항 등 잘 응하고 왔습니다. 예, 추후에 조만간 조사 불러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이만하겠습니다. 혹시 유흥업소에서 협박 비슷하게 받으셨는데 억울하신 점은 없으세요? 아니, 예, 그 또한 그것도 잘 성실히 임하고.
성실히 임하겠다, 조사에 잘 응하겠다라고 1차 조사 때 이성규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변호사님. 근데 일단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했다고 일단 알려줬습니다. 뭐 2차 소환 때는 뭐 달라질 게 있을까요? 1차 소환 때는 가장 중요한 이제 수사의 목적 자체가 간이시약 검사와 또 그 모발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시료를 채취하면서 경찰이 물어볼 수 있겠죠. 본인에 대한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의견이 어떠냐, 본인 입장이 어떠냐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간이시약 검사도 음성이 나왔고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진술을 거부하는데 경찰이 더 묻기에는 경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오픈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에서 조사를 좀 급하게 마무리한 것 같고요. 2차 소환 조사 때는 이제 구체적 혐의에 대한 이성규 씨 입장을 묻겠죠. 왜냐하면 이 국과수 정민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성규 씨 일단은 뭐 본인이 그 실장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또 실장 진술에 대한 본인 입장이 어떤지를 쭉 한번 들어보고 정밀 검사가 나오면은 또 3차 소환 조사가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전에 진술한 것과 실제 그 검사 결과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추궁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2차 때는 그 피의자 이성균의 구체적인 입장을 이제 들어보는 그런 순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진술 거부는 이제 조사하는 쪽, 조사 받는 쪽이 일단 눈치싸움, 뭐 어디까지 알고 있어? 눈치싸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진술 거부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하나요? 아직은 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엔 변호인이 이제 네. 그런 사정을 설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조사 때도 변호인 동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뭐 간이 시료나 이런 것들만 제출을 하고 이제 구체적 혐의 사실은 다음 소환 때 구체적으로 진술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돌아왔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조사 때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장가 기자, 그리고 마약 수사 선상에 오른 또 한 명 있죠. 가수 빅뱅 출신의 디드래곤 권지용 씨입니다. 경찰 출석 또 앞두고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경찰에 출석을 하는데요. 이선균 씨에 이어서 이 지드래곤 씨도 논란의 중심에 섰죠. 지드래곤 씨는 결백을 주장하면서 초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황인데요. 불구속 입건 소식이 전해진 뒤에 저는 마약 투약 안 했습니다. 라면서 입장을 밝히고 부인을 한 상황입니다. 지드래곤 씨가 최근 보면 이렇게 뭐 과장된 몸짓을 한다거나 아니면 네. 눈을 좀 크게 뜬다거나 이런 영상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추측성 글에 대해서도 이 변호인은 좀 좀 초강경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 저도 이 인터넷에 떠도는 지드래곤 씨의 최근에 이런 과장된 몸짓에 대해서 네. 영상들을 많이 봤는데 그래서 방송 전에 정신과 전문의에게 한번 물어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이 행동과 이 마약 투약 여부를 결부시키는 거는 굉장히 무리가 있고 또 뭐 사실 마약을 한다고 해도 이 특이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면서 이 함부로 억측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면서 정신과 전문의가 당부를 했고요. 또 한편 지드래곤 씨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사실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드래곤 씨가 당시에 초범인 점과 또 마약 사범 처리 기준에는 못 미치는 양이 검출된 점을 고려해서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장가 기자, 뭐 의사분들 굉장히 취재 많이 했습니다. 예. 어쨌든 권지용 씨가 이제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데, 뭐 최근에 권지용 씨가 자신의 SNS에다가 뭐 약간 수상한 이상한 짓을 했어요. 네, 비싹이라고 얘기하는데 빛의 속도로 색 삭제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비싹. 그러니까 예. 글을 올렸다가 거의 빛의 속도로 삭제, 비싹했다라는 이제 뭐, 이 예. 글이 있어요. 근데 어떤 거죠? 워낙에 많은 그 팔로워가 있기 때문에 네. 많은 팔로워들이 그 글을 저장을 했는데 열반, 그러니까 불교 용어입니다. 구경 열반이라는 단어와 팔정도라는 단어인데 팔정도는 뭐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등 뭐 반듯하게 본다, 반듯하게 생각한다 뭐 이런 것들이고요. 구경 열반은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열반이다라는 등의 내용인데 복잡하고 뭔가 불안하고 복잡한 본인의 심경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자진 출석을 앞두고 있는 드래곤 네. 지드래곤이 만약에 뭐 정말로 떳떳하다면 이런 모든 세파의 그런 비난들이 더욱 괴로울 것이고 만약에 지금 떳떳하지 못한 상태라면 그 불안감은 정점에 이를 것이고 그래서 아마도 지드래곤이 본인의 심경을 나타내는 글을 적었다가 여러 반응에 대한 그 부담감 때문에 바로 삭제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GD의 빗싹, 네티즌들은 빗저했습니다. 빗저의 속도로 저장을 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병원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답변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2020년부터 약 2년 동안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9.6리터를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유 씨가 프로포폴 외에도 의료용 마약류인 미다졸람과 케타민 등을 투약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또 40여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천여정을 불법 처방받았는데 아버지와 누나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범행에 이용했습니다. 이외에도 검찰은 유 씨가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감추기 위해 지인을 범죄에 끌어들인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지난 1월 유 씨가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던 걸 지인 A 씨가 보게 되자 A 씨를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한번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며 대마 흡연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 외에도 증거인멸 교사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의 첫 재판은 오는 1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최근에 이선균 씨를 필두로 해서 연예계 전반에 뭐 마약이 퍼지는 거, 이 확대되는 거 아니냐, 막 연예계가 바짝 긴장하는 사이에 터져나왔던 이름이 바로 G드래곤이잖아요. 그런데 G드래곤이 지금 초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초강경 대응의 대상은 변호인 선임과 관련된 주장입니다. 앞서 지드래곤이 마약을 투약하던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유명 유튜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드래곤이 헌법재판관 출신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 범위를 선임했고 변호사 수임료가 10억에서 20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강변하고 있습니다. 네. 지드래곤의 법률 대리인 어제 입장문을 먼저 보내와서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인 선임, 거액의 선임료 지급 등 추측성 허위 보도나 유튜브 영상 등이 무분별하게 나오고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고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초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오늘 추가로 네. 입장문을 내서 네.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유포돼 지드래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과 미디어에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이게 보기에 따라서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언론과 미디어에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달라. 그러면 MBN 뉴스파이터 포함해서 우리 바짝 긴장해야 되는 거, 우리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상 기자 입장에서 이 변호사의 이런 공식 입장문을 받았을 때 기자, 뭐 저의 개인의 생각입니다. 기자로서 받았을 때는 아, 앞으로 기사들에 대해서도 뭐 강경 대응할 수 있다라는 예고 정도로 저는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네. 일단 지드래곤이 이 변호인을 선임한 뒤에 어제입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에 선임계 그리고 변호사 의견서를 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진출석 의향서를 제출했다라는 점인데요. 나오겠다는 거예요? 네, 스스로 이제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언제 나온대요? 네, 오늘 이 지드래곤의 법률 대리인이 이틀 연속이죠. 오늘도 입장문을 내고 다음 달 6일, 그러니까 11월 6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자진 출석한다라고 날짜를 아예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수사에 적극 임할 것이고 신속한 수사 진행을 통해서 이 실체적으로 진실에 다가갈 수 있도록 이 억울함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수사에 필요한 일체의 자료를 이미 제출할 것이다 라는 네.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네. 모발 및 소변 검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덧붙였는데요. 네. 경찰 관계자에 또 확인을 해보니까 네. 일단 지드 드래곤 집과 날짜 조정은 이미 끝났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6일에 오후 중에 소환해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1월 6일이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정도 되겠네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나가. 근데 장민 변호사님 요거 하나 네. 여쭤볼게요. 그렇게 되면 지금 언론과 미디어도 지금 바짝 긴장이지만 경찰도 지금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지금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것은 나 마약 안 했는데 너희들 지금 잘 봐, 책임, 이제부터 보도 잘 봐, 그리고 경찰도 책임져야 될 걸 지금 이렇게 나선 거 아니에요? 그래 보이는 부분이 네. 있죠. 뭔가 마약 혐의뿐만 아니라 일단 범죄 혐의를 받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수사를 받는 상황이든 압수수색을 당하는 그런 국면이든 뒤로 미루려고 노력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G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그 양상이 사뭇 다르거든요. 선제적으로 난 자진 출석도 하겠다. 특히 마약사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상당히 이례적이죠. 모발로 통해서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마약 투약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본인이 자진 출석하겠다고 하면은 뭔가 휴대전화, 머리카락 이런 부분도 사실상 이미 제출하는 부분까지 녹아져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데는
뭔가 합리적인 근거는 있나? 라고 일단 대중들은, 일단 독자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여론전에 나서는 것인지, 또 범죄와 관련해서도 정말 혐의가 없다라고 지드래곤 스스로 확신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인지 지금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저 방송 오기 전에 저 아는 분이 어떡해요? 지드래곤 저렇게 강하게 나오는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보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 걱정하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볼게요. 아직은 모르는 거니까요. 이 재수환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이선균 씨 상황은 어떻게 될지 당시 1차 소환 때 모습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소명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휴대폰 이미 제출했고요. 다음 정식 조사 때 필요한 요청사항 등 잘 응하고 왔습니다. 네, 추후에 조만간 조사 불러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이만하겠습니다. 혹시 유흥업소에서 협박 비슷하게 받으셨는데 억울하신 점은 없으세요? 아니, 그 또한 그것도 잘 성실히 임하고 끝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저 모습이 엊그제 토요일 날 모습이에요. 이다만은 저때 장시간 조사할 줄 알았더니 1시간 조사하고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러면 아예 조사 끝난 거예요? 아닙니다. 당시에는요, 간이 시약 검사만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간이 시약 검사를 했기 때문에 1시간 만에 가게 됐는데요. 이르면 이번 주말에 재소환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됐었는데 실제로 이번 주 토요일 2차 소환이 이루어집니다. 재소환을 하기로 했고요. 다음 달 4일 오후인 겁니다. 이 씨는요, 당일에 시약 검사를 했을 때 이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소변 간이 시약 검사의 경우에는요, 마약을 5일이나 열흘 전쯤에 했던 것만 나온다고 해요. 여기서는 네. 음성이 나왔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경찰이 국과수에 긴급 정밀 감정을 모발로 의뢰해 둔 상태라고 합니다. 네. 이 경우에는 보통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일단 두 번째 조사에서는 진술을 하고요. 또 조서 정리도 할 것이기 때문에 1차 조사처럼 1시간 만에 끝나진 않을 거고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하고요. 일단 수사기관이 2차 소환 일정을 잡았다는 거는 유의미한 증거 확보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속보 잠시 읽어드릴게요. 야, 또 어떻게 알고 저희가 잠시 뒤에 전청조 얘기할 거거든요. 어떻게 또 알고 속보가 떴네요. 사기와 사기 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청조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속보로 지금 들어와 있고요. 주거지까지 압수수색에 나선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바로 잠시도 아니야 1분쯤 뒤에 이 얘기 해드릴까요? 잠시 뒤에 채널도 누르지 말고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이 얘기 얼른 마무리 해볼게요. 이성규 씨 얘기 나갑니다. 자, 장윤미 변호사님. 네. 일단 4일날 이번 주 토요일 날 불러요. 재소환해요. 그런데 이선균 씨를 협박해서 협박한 혐의로 지금 구속된 유흥업소 실장 이선균 씨로부터 얼마를 받은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까? 일단 이선균 씨가 고소장에 편취당했다라고 갈취당했다라고 이 주장한 금액은 3억 5천인데요. 이 해당 실장 같은 경우에는 3억 원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5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받지 않았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본인도 피해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요. 나와 이 씨의 관계를 의심한 모종의 제3의 인물로부터 SNS를 통해서 협박을 당해왔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누가 협박을 했다는 거냐에 대해서는 협박한 인물이 본인도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주장을 해서 본인도 협박의 피해자라는 또 새로운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요거만 마지막 짚고 갈게요. 자, 그동안 언론 보도에서 이성규 씨 측은 박성배 변호사님 협박당해서 3억 5천 뜯겠다 했는데 지금 그 구속된 유흥업소 실장이라는 사람은 아니다. 현금으로 3억 받았다. 5천만 원의 금액의 차이가 있다. 이거 혹시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실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자신도 협박을 받아 공갈 행위에 나서게 되었다. 법적으로는 강요된 행위로서 무죄로 기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3억 5천만 원 내지는 3억 원, 특히 3억 원은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3억 원의 이익이 귀속됐다면 과연 실장이 협박을 받았는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협박을 당한 자에게 어마어마한 이익을 귀속시키도록 내버려두는 협박범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 공갈 혐의가 인정될 경우 3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징역 3년 선고가 예상되는데 실장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공갈 혐의까지 더해지게 되면 상당 기간 복역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SNS로 접근한 1호부터 협박을 당했는데 협박한 인물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거를 제시해줘야 합니다. 그 근거가 상당히 구체적이어야 하고 접촉한 경위부터 협박에 이르기까지 과정 그리고 이후에 돈의 지급 과정 내지는 분배 과정도 온전하게 밝게 실체관계를 해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줘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실제로 협박을 했다면 실정과 협박범 사이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실체관계가 규명될 것 같습니다. 마약 혐의로 입건된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가 스스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 인천경찰청에 자진 출석 의향서를 제출했다며 현재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마약 혐의는 거듭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억울함을 조속히 해소하고자 모발과 소변 검사 협조는 물론 필요한 자료 일체도 제출하겠다고 경찰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권 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르면 이번 주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28일 1차 조사를 받은 배우 이성균 씨의 2차 조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온 뒤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1차 조사에서 소변과 모발로 마약 간이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음 정식 조사 때 필요한 요청사항 등 잘 응하고 왔습니다. 네, 추후에 조만간 조사 불러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밀 감정 결과가 나오려면 보통 2, 3주일이 걸린다며 빨리 감정해달라고 국과수에 부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긴급 감정은 빠르면 며칠 또는 일주일 안에도 결과가 나올 수 있어 권 씨 소환과 함께 이 씨 재소환이 연달아 이루어져 수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경찰이 배우 이선균 씨와 가수 지드래곤에게 마약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서울의 한 현직 의사를 입건했습니다. 이선균 씨와 지드래곤이 함께 마약을 한 건 아니지만 해당 의사를 통해 각각 다른 경로로 마약을 받은 정황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해당 의사가 직접 마약을 전달했는지 아니면 투약이 이루어진 업소 관계자를 통해 간접 유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이번 마약 사건의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은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선균 씨와 지드래곤, 의사와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 5명이 형사 입건됐고 재벌 3세와 가수 지망생, 작곡가 등 5명은 입건 전 조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피의자들에 대한 출국 금지를 검토하고 조만간 이들을 소환해 시약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선균 씨와 지드래곤 이외에 다른 유명 연예인들이 연루됐다는 루머가 돌고 있지만 실제로 확인된 바는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추측성 글에서 언급된 가수 박선주 씨와 아이돌 그룹 르세라핌의 김채원 씨 소속사 역시 사실 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